우리가 저 인간을 과연 딸 수 있을까? 차라리 하늘에 별을 따는 게 쉽지 않을까? 더 뿌리 깊은 나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한 자부심이네요. TJ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근데 지금 TJ의 현재 상황은 만만치가 않죠. 네, 일단 천성대 명예회장이 수감 중인 상황이고요. 사위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최근에 또 TJ그룹의 직원이었던 정희주 살인사건과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게 얼마 전 인터넷 개인 방송에서 나왔던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인터넷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엄청난 반향이 일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걸음 더 들어가 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아, 그 친구가 서울 광수대 있다가 1년 전에 우리 서로 왔어요. 워낙 꼴통이라 속내는 잘 모르겠고 광수대 있을 때 휴지 쪽 사건을 봤다는 얘기는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TJ 같은 대기업에서 경위급 형사를 상대로 뇌물을 매긴다? 급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 위선에서 뭐 받아청했다고 또 모르지만 이사님이 왔다 자세히는 모르고요. 경찰 관두고 지금은 그 TJ 법무팀 고위 인사로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냥 들은 얘기예요. 에? 자세한 정확한 사실 아니에요. 이 새끼들 지금 무슨 개수작들이야 대체. 강남에 건물이 있대요. 강남에 이 카드 한도가 뭔지를 몰라. 그게 형사 월급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고 생각하는 인간이야, 그 인간이. 완전 속물 중에서도 그냥 개 속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돈 밝히고 여자 밝히고 완전 밑바다. 외모만 보고 완전 속아 넘어간 거죠. 제가 아주 큰 실수를 했어요. 얼마 전에 저희 회사 최고 경영진 분이랑 만나게 해드렸거든요. 그것도 아주 은밀한 장소에서요. 저는 그 형사가 그런 소시오패스인지 진짜 몰랐어요. 네, 자 결국엔 이 비리 형사가 TJ의 직원이었던 정희주 살인사건과 관련해서 TJ의 최고 경영진 중에 한 명과 은밀한 뒷거래를 했다는 얘긴데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비리 문제가 터지면서 잠시 잊혀졌던 정희주 사건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청와대 게시판에는 정희주 살인사건의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청원이 10만 건 이상 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사가 추가 기소 받아들이겠단다. 기동재 잡아들여서 정식으로 다시 수사하자. 기동재는 찾기 힘들 거예요. 아니, 어떻게든 잡아야지. 그놈 자백 받아내야 뒤도 풀릴 거 아니야. 기동재 풀어준 거 그 새끼 살리려고 풀어준 거 아니야. 그 새끼 죽이려고 풀어준 거지. 그럼 어떡하자는 거야? 어차피 그놈은 몸통이 아니에요. 최영군이 붙었다고 그 다음에 하늘에 별을 따야지.